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디입니다. 저 이번에 국경맵 인질 전진지의 위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밴드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층 사무실, 2층 경호원실, 1층 직업, 1층 작업실, 1층 세관검사실입니다. 지하는 없고 1, 2층만 존재하고요. 일단 툴팁 오류로 1층이 2층으로 표기된, 그러니까 2층이 1층으로 표기된 점, 지하가 1층, 1층이 지하로 표기된 점. 네, 일단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2층 사무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이렇게 맵 선택할 때만 툴팁 오류가 있고, 인게임에서 보시면은 나침반 오른쪽 보시면은 이 지형이라고 제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라디오를 부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같은 경우에는 뚫려 있죠. 뚫려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그 공격팀이 이렇게 빼꼼해서 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해서 공격팀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은 그 투척 무기 혹은 뭐 드론을 던진다는 것 말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밑에 무트나 예거 정도만 하나 정도만 놔두셔도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밑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얀색 부분만 부술 수 없고 밑에 대리석 부분 이런 식으로 대리석 부분 아니면 나무 부분 전부 다 부서집니다. 부서지기 때문에 한 번씩은 부숴보셔가지고 어디가 어디에 위치한지 한 번쯤은 익혀두시는 것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리인포스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인포스 같은 경우는 앞에 두 개, 여기 두 개, 그러니까 여기 두 개 안 하셔도 돼요. 여기 두 개 안 하고 전진 배치 하셔가지고 여기 앞에 두 개, 여기 이렇게 두 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트랩도어 같은 경우에는 막으셔도 되고 안 막으셔도 되지만은 여기서 활용하실 거라면 막으시고 활용하지 않으실 거라면은 막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카베라나 아니면 펄스나 아니면 발키리 같이 뭐 던진다거나 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로밍을 좀 더 빠르게 하고 싶다 한다면 밑에 부셔가지고 이동하셔도 상관없고요. 이외에 그러니까 자주 가는 자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죠. 그러니까 기록보관소에서 모니터를 밟고 올라가가지고 W랑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그러니까 일단 V키를 해서 박스를 없애고 W랑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D를 살짝 눌러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 더 빠르게 올라가실 수 있어요.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것보다는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밑으로 떨어지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여기에 있으시면 어떻게 해서 좋으냐, 그러니까 여기 밑에 오는 적을 잡을 수 있고 여기 E키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창문 쓸 수도 있고 그리고 Q키를 누르고 이렇게 최대한 붙으면은 입구에서 오는 적 그리고 앞에 만약 깨진다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대신 이쪽 자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창문 그리고 뒤에 있는 무기고 락커룸 쪽에서 온다면 되게 불리하기도 하고요. 이쪽 자리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수비팀이 못 올라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드론으로 여기를 많이 부수기도 하죠. 드론으로 스페이스바를 그러니까 모니터를 향해서 하신다면 모니터가 부서집니다. 모니터가 부서지면 여기로 못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일부러 드론이 이렇게 여기 못 부서게끔 여기 뮤트 설치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라 생각하고요. 일단은 웬만하면 밑에 전부 다 깨지기 때문에 주로 있는 위치 알려드리자면 여기 주로 있죠. 여기 주로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주로 대부분의 그러니까 수비팀이 여기 숨어있죠. 이건 10%로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고 뭐 솔직히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뚫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뚫려요. 여기만 뚫리기 때문에 여긴 따로 뚫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따로 뚫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차피 트랩도어가 있기 때문에 트랩도어 근처에 쏘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네. 무기와 로커 같은 경우에는 여기죠. 여기나 여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트랩도어 쏘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쏴드리자면은 일단은 여기 트랩도어를 쏠게요. 트랩도어를 쏴가지고 그러니까 어디 트랩도어를 쏘면 되는지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여기 숨어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인데 이렇게 뚫어가지고 그니까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그니까 저 앞쪽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그니까 나무 바리케이드를 부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걸 나무 바리케이드 부수면 밖에 있는 적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근히 여기 자리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지나면은 이런 식으로 금속 탐지기에 걸리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여기는 가지 않으시는 게 좋고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대신에 밑에 계단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일단 건너가지고 경호원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원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여기 냉장고 쪽에 숨죠.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같은 경우는 뚫린 지역이 되게 많아요. 일단 무엇보다 여기가 뚫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뚫리긴 합니다. 어차피 근데
여기에서 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벽을 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대기실 장소에 가셔가지고 경원씨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케바케예요. 있어도 없어도 되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애초에 그러니까 여기를 쏘려면은 그러니까 여기를 니은자를 다 뚫어야 돼요. 니은자를 다 뚫고 그러니까 상대가 어디에 위치한지도 좀 애매하거든요. 여기에 위치한지 여기에 위치한지 일단 반반이고, 그리고 애초에 여기에도 위치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어차피 말씀드렸죠. 그냥 트랩도 보시고 쏘시면 돼요. 여기는 네. 여기만 살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만 보시고 밑에 내려가서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일단은 대기장소로 한번 가볼게요. 대기장소에서 한번 떨어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기에요. 여기가 아까 전 그니까 이쪽이죠. 여기 막혀져 있는데 이쪽은 창문 쪽이고, 그리고 여기네요. 여기가 그 창가 자리. 네. 그 앞에 창문이 있고 여기 데스크 있는 자리죠. 여기가 10% 뚫었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여기가 아닐까 싶네요. 여기 트랩도어. 네, 트랩도어 주변에 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 트랩도어 주변에 쏘시면 되고요. 여기가 아까 전 그 모니터 밟고 올라가는 데죠. 여기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여기가 될 거 아니에요. 대기 장소. 여기 이렇게 쏘시면 되고, 넘어가가지고 세관 검사실 쪽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전에 뚫었던 데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여기인가 싶기도 하고, 여기네요. 여기 아까 전에 사건 마지막으로 내 방을 뚫었던 데가 여기네요. 여기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그니까 차라리 경호원실 같은 경우에는 뚫으시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뚫어가지고 그니까 여기 돌계단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로밍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여기 돌계단, 저는 여기 동쪽 계단이라 안 부르고 돌계단이라고 부르는데, 그니까 돌계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그니까 밖으로 나가기가 쉽죠. 밖으로 나가기가 쉬울 뿐더러 일단은 1층으로 다시 복귀해서 대기 장소로 가기도 되게 쉬운 장소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적을 마주치는 그니까 부분이 되게 많긴 해요. 그래서 일단 여기 대기하는 장소, 그러니까 여기 일단 대기하는 게 되게 많죠. 캠퍼들이. 그리고 애초에 여기는 깨지는 부분이 그러니까 깨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 있다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고, 그리고 상대방이 경호원실이 있다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그 저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딱히 여기 말고는 경호원실에 있는 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휴게실에 있는 거 말고는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모두 올라갈 순 있는데 잘 안 올라가지네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여기다 누울 수 있긴 해요. 근데 누워도 의미가 별로. 네. 누워도 의미가 별로. 네. 대부분 여기 많이 숨어 있긴 하죠. 여기도 써가지고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네. 곤총이라서 보여드리기 힘드네요. 여기도 되게 많이 숨어 있죠. 여기 그리고 여기 안쪽, 여기 이런 식으로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원시 같은 경우는 되게 숨을 장소가 되게 많아서 드론으로 꼭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무기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도 한번 뚫어드렸어야 되는데 뚫어드리지 못한 거 되게 죄송합니다. 여기도 뚫려져요. 참고로 여기 다 뚫려지는 벽이에요. 여기 뚫렸잖아요. 마침 여기도 많이 있고요. 아무튼 뭐 여기도 특히 좀 많이 있어요. 여기도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여기 위에 그리고 여기 되게 숨을 곳 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니까 시야가 좀 더 그니까 시야를 좀 더 넓게 쓰는 방법이 바로 미라라고 생각이 드는데, 수비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 미라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기 리인포스를 하지 말고 여기 10% 뚫어버린 다음에 여기를 미라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계단이 있는데, 계단이 있으니까 앉아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니까 앉아서 하는 이유는 그니까 상대방이 계단에서 여기서 그 히바나가 엑스카이러를 뚫어버린 다면 좀 답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를 앉아서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경호원실 가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롱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 좀 많이 보던 자리죠. 비슷비슷한 자리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 뚫으시면 돼요. 여기 오른쪽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뚫으시면은 앞에 이렇게 돌계단인 데까지 잘 보이고요. 그러니까 살짝 좀 그러니까 가운데다가 살짝 오른쪽에 치우친 가운데다 하시면은 왼쪽까지 그러니까 왼쪽 금속 탐지기까지 잘 보이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올라갈 수는 있는데 여기 창문 때문에 되게 위험하고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CCTV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나랑 돌계단 쪽에 있는데 돌계단 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입구 양쪽 여기 입구랑 밑에 돌계단 쪽에서 내려 그러니까 1층에서 올라오는 거를 보기 위한 CCTV지 여기 안쪽까지 보여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키리가 이제 무조건으로 필수 픽이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놓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기 하나 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찌됐든 하나 정도는 놓아야 하는 장소기도 하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2층 경관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이 아니라 2층입니다. 틸팁 오류. 네, 바로 경호실입니다. 일단은 라디오 쏴주고 경호실 같은 경우는 다 뚫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타일 전부 다 깨지고요. 그러니까 물론 1층의 구조에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막히는 부분도 있긴 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 때문에 안 보이기도 하죠. 남은 확실하게 뚫리는 거 아실 거라 믿습니다. 여기도 뚫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뚫리는 부분이 있고 뚫리지 않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1층 구조에 따라서 위에는 당연히 뚫리지 않습니다. 위에는 옥상이기 때문에. 네. 트랩도어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 있고요.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인포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나머지는 여기 뒤에다가 몰빵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두 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하지 않죠. 여기도 하셔도 상관없네. 여기 딱히 해도 그러니까 어차피 무기고 라커룸 쪽에 누군가는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긴 딱히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휴게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숨을 만한 위치가 되게 많아요. 냉장고 뒤 아니면 여기 테이블 뒤 아니면 여기 자판기 뒤 아니면 여기 책장 쪽에 책장 쪽 트랩도 하나 그리고 여기 첫 번째 그러니까 니은자 창문 그리고 니은자 책 니은자 엔젤 쪽 이렇게 숨을 장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뚫어드릴게요. 여기 하나 이렇게 하나 여기가 어딘지 잘 아시려나 모르겠네. 네. 이렇게 하나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트랩도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일단 뚫어드릴게요. 네, 일단 여기도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뚫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벽을 대기 장소 있는 벽을 뚫으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밑이 그러니까 세관 검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세관 검사실. 네. 이 정도면 뚫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뚫리고 여기 뒤에도 뚫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잊진 않는 자리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호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무기고 라커룸이랑 되게 많이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고 라커룸 쪽에 사람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 특히나 많이 위치를 하죠. 이런 식으로 뚫어내면 될 것 같고 그거 이외에는 여기 쪽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유동적으로 이동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가지고 웬만하면 뚫어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냥 트랩도어라고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첫 번째 장소에서 알려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어깨너머로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지금 샷건 타는이 없어가지고 이렇게만 보여드리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기 애초에 뚫어버려가지고 여기 통로를 아예 그러니까 여기 쪽 롱을 바깥쪽까지 다 보이게끔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을 생각해요. 이렇게 뚫어가지고 보시면은 그러니까 물론 레펠에 있는 적이 좀 상대하기가 까다롭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만큼 확실하게 시야 확보가 되는 건 없어요.
기록 보관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올라가도 되긴 하지만 그렇게 쓸모가 없죠. 그러니까 로밍이 아닌 이상은. 네. 마찬가지로 여기 올라가는 방법은 여기 바로 앞에서 올라가시고 W로 하신 다음에 W 시프트 누르시. 아, 일단 먼저 이거 박스 부수고 W 시프트 D 살짝 누르면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수고 여기 밑으로 오는 쪽 E키를 눌러가지고 창문으로 오는 적, Q키 눌러가지고 여기 입구에서 오는 적. 그러니까 여기가 돌계단 쪽으로 오는 적이죠, 한마디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위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무기 락커룸, 그리고 이쪽 창문에서 되게 약하고요. 공격팀이 애초에 첫 번째 그 준비 시간부터 여기 있는 모니터를 깨가지고 못 올라오게 할 수 있어요. 모니터만 깨면은 일단은 못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깨지 마시고 이게 그 드론으로 스페이스바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아예 못 올라가요. 이거는 좀 잔해가 남아서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은 안 올라가시죠. 이런 식으로 안 올라가시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솔직히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별로 쓰진 않아요. 일단은 이걸 부수고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별로 쓰진 않아요. 써봤자 여기 뒤에 숨는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숨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여기 숨는 이유는 일단 돌계단에서 오는 적을 이렇게 그냥 급하게 지나간 적을 잡기 위해서, 창문의 운전을 잡기 위해서 밖에는 할 수가 없겠네요. 애초에 여기 리인포스까지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불리한 장소에 여기 위치해도, 그러니까 버기 여기 뚫어버리고 여기 뚫어버리면 애초에 저는 노출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여기 로밍은 별로 안 좋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여기를 빼꼼해가지고 밑에 있는 적 아니면은 돌계단 쪽에 있다가 대기 장소에서 오는 적들을 상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는 여기 출입문 여권 확인 장소에서 있다가 대기 장소로 이동해가지고 돌계단 쪽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위쪽으로 다시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뚫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드리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이블 뒤에 하나 뚫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대기 장소에서 여기 뚫으시면 되고 벽 뚫으시면 되고 그리고 인질 쪽 니은자 방향 여기 하나, 그리고 창문 쪽 니은자 방향 여기 하나. 어차피 여긴 트랩도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밖에 여기 뚫었고 그 다음에 무기고 로커 중에 여기 하나 뚫었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밑에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를 중앙계단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중앙계단. 네, 맞네요. 트랩도어 아까 전 거기죠. 여기도 트랩도어이긴 한데 여기는 딱히 뭐 의미가 없는 걸로 생각을 들고 여기죠. 여기가 바로 보이는 걸로 보서는 솔직히 저도 좀 그니까 밑에 뚫어보고 보는 거라서 여기가 여기가 자판기 쪽이네요. 자판기 쪽 여기가 어딘고. 아, 여기가 창문 쪽이고. 아, 맞네. 여기가 그니까 니은자 창문 쪽이고 여기가 니은자 엔질 쪽이네요. 여기 니은자 엔질 쪽, 여기가 니은자 창문 쪽. 여기 바로 위쪽 쏘면은 그러니까 창문이 보이겠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창문이 살짝 보이겠는데요. 쏘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창문 보이죠. 니은자 창문 쪽이 여기고 니은자 엔질 쪽이 여기고 여기가 그 자판기 쪽이고 그래서 여기가 테이블 쪽이네요. 테이블 쪽 여기 테이블 쪽이고 더 이상은 없네요. 테이블 쪽이고 여기가 아까 전 그 대기 장소에서 여기를 뚫으라고 했던 말, 이게 여기가 앞에 그 냉장고 쪽이죠. 냉장고 쪽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하나 더 뚫었는데 여기인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죠. 네, 무기가 러커룸 쪽에서 뒤에 그 의자 있던데 숨어있는 방 그쪽이에요. 어딘지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여기가 아까 전에 그 무기고 락커 쪽 있는 뚫은데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네, 이렇게만 알려드리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여기 아까 전에 노란핑 찍었던데 여기가 거기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여기가 세관검사실이었고 세관검사실 앞쪽에 있는 여기 그 정석으로 이렇게 뚫는데 리인포스 뚫는데 얘는 어차피 트랩도 보시면 되고요.
트랩도어가 여기 아니 그니까 여기 세관검사실 쪽이죠? 세관검사실 맞나? 아무튼 여기도 세관검사.. 아.. 여기도 세관검사실 쪽이었고 여기가 그.. 앞에 여권 확인 여권 확인 여기 입구.. 입구도 이렇게 보이구요 여권 확인 장소 로 기억을 하고 네. 네 무튼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딱히 2층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일단 CCTV도 부족하기 때문에 발키리는 필수팩이고요. 뭐 이외에는 미라 같은 경우에는 미라 일단 안 알려드리네요. 미라 같은 경우는 여기 살짝 오른쪽 그러니까 가운데인데 오른쪽에 치우쳐져가지고 하시면은 여기 돌계단 쪽에서 오는 적 보실 수 있고 그거 말고는 딱히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실 거라면은 여기에다 하시는 게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여기 리인포스를 둘 다 하시고 여기 오른쪽에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레펠 타는 적도 이렇게 다 보이죠? 핑도 다 찍어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 그리고 돌계단 쪽에 하나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돌계단 쪽에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여기 뒤쪽에는 어차피 그러니까 내려가는 구간이죠. 대기실로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여기다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0% 여기 창문이 뚫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불리한기도 하고 일단 블랙미러를 해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시야를 내주는 격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리인포스만 해주면은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탭도어는 막으셔도 막지 않으셔도 되긴 하지만 일단 막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웬만하면은 막는 이유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짚고 떨어지면은 일단은 그 순간은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레펠을 타거나 아니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질 땐 그러니까 낙사 데미지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인질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하셔가지고 인질 데미지를 좀 그러니까 인질의 체력을 좀 떨어뜨려 놓고 짚고 떨어질 때 생각하셔가지고 인질이 부상 입을 때 그러니까 역으로 그러니까 쏘는 거죠 적을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딱히 그거 말고는 더 이상 알려드릴 게 없네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구멍도 제대로 못 때려들어가지고 좀 아쉽네요. 제가 사건 탄약만 좀 또 많았다면 확실하게 뚫어가지고 알려드릴 수 있었을 텐데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1층 작업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가 아니라 1층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작업실입니다. 작업실 같은 경우는 위쪽에 깨지고 밑에는 깨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기가 끝이기 때문에 지하는 더 이상 없죠. 1, 2층이 끝이죠. 작업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일단 인질이 여기 고정이고요.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인포스 같은 경우는 여기 트랩도 하나 여기 트랩도 하나 막으시고 당연히 여기에 싹 다 막으시면 돼요. 네 개 전부 다 뒤에도 싹 다 막으시면 되고요. 여기 왼쪽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막으셔도 막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가운데나 아니면 여기 왼쪽에만 그니까 이쪽에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상대방이 그러니까 몸을 내밀고 여기를 쏴야 되는 부분이라서 딱히 뭐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딱히 위협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대신 리인포스 하실 때 여기랑 여기 세 개 정도는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하다못해 여기 두 개라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라서 여기는 안쪽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앞쪽에 튀어나온 트랩도 그러니까 여기 드론 구멍 있는 부분은 여기는 바로 앞에 그니까 방이 있기 때문에 여기 창문 넘어가지고 쏠 수 있어가지고 여긴 무조건 막으셔야 되고 그니까 여기를 막는 이유는 그니까 여기도 무조건 아닌데 그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니까 사선으로 여기 대각선으로 시야를 내줄 수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두 개 정도는 최소한으로 막아주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쪽에서 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 세 개는 그니까 여기 두 개나 여기 세 개는 막대 여기 하나는 뚫어줍니다. 여기 이렇게 뚫어주시면 돼요. 떨어져가지고 창문에 오는 적을 상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 말고는 뭐 숨을 장소라면은 여기도 이렇게 여기 앉아서 하나 아니면은 뭐 여기에 앉아서 하나 여기에 누워서 하나 여기 앞에 여기 하나 이렇게 앉아서 하나 여기 뒤쪽에 하나 그리고 앞쪽에 와서 하나 여기 앉아서 하나 위로 올라가서 하나 이게 끝일 거네요. 이게 끝이네요. 네. 전산실이랑 그 작업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세관실이랑 같이 이어서 쓰기도 하고요. 세관검사랑 이어서 같이 쓰기도 하고 2층은 별로 가지 않습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세관검사실 위쪽에 있는 무기고 락커룸 쪽에도 웬만하면은 있죠. 여기나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그 아까 전에 창문 뚫어가지고 본다는 데 있잖아요. 10호 뚫어가지고 보았던데 여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뚫은 것까지 다 보이죠? 이런 식으로 네, 지금 뚫은 데까지 이렇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론 상대방도 그러니까 무기고 로컬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아니면 이쪽으로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말이지만 이쪽에서 오는 적을 어떻게 상대한다? 여기로 올라가서 되고, 그러니까 올라가실 때 이렇게 올라가시면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게 나무 판자를 다 부수고 쉬프트 W 누르면서 D 살짝 이동하신 다음에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 오는 적, 그리고 뒤에서 오는 적, 이쪽에서 오는 적, 이렇게 상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무기 로커 아니면 이쪽 창문에서 오는 적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드론 소리 들리면은 드론 어디로 굴러온지 확인하시고, 창문이 깨진다면 창문 어디서 깨졌는지 확인하시고, 일단 여기가 일단 시야 확보는 되게 좋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시작하시자마자 공격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일단 모니터를 부수고 드론으로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하나 더 꿀팁인데, 여기 이거 올라가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엎드려가지고 이거 정문 노릴 수 있으니까 정문 잘 보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은 상대방은 그냥 그러니까 진짜 위로 보고 오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대신에 여기 위에가 문제예요. 여기 위에가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공간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쏘거나 이렇게 보고 쏘거나 아무튼 이렇게 견제는 하셔야 돼요. 위에 이렇게 보고 하시는 거는. 그거 말고는 위쪽에 다시 올라가서 중앙 계단으로 통해서 여기가 가장 거기였잖아요. 여기도 한번 노릴 수 있긴 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입구 쪽,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니까 입구 쪽에서 제대로 보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거의 가로로 되어 있죠. 철근이 이것도 거의 노린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수비 팀 입장에서 되게 유리하니까 이렇게 만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쪽에서 그러니까 아마 이쪽 계단, 이쪽 계단이 그 중앙 계단이죠.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익혀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구도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여기는 창문이 쪽이었고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히 여기 말고는 화장실 쪽도 뚫어드릴 수는 있긴 한데 화장실 쪽은 되게 의미가 없긴 해요. 여기 위에도 마찬가지고 여기 위에도 마찬가지고 딱히 의미가 없긴 해요. 그 상대방이 약간 좀 퍼져가지고 오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 확실하게 온다 한다면은 뭐 화장실 쪽이나 아니면 여기 위쪽이 되긴 하겠죠. 여기 위쪽 화장실 쪽이나. 근데 여기가 부서질지 안 부서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부서지네요. 일단은 여기가 거기네요. 위에 올라가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쪽 사무실 여긴데 여기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부수고 여기 화장실이 입구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이 약간 그러니까 오는 입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여기가 아니라 좀 더 암쪽이구나. 여기가 아니라 여기네요. 여기 쪽인 것 같은데 좀 더 확실하게 뚫으려면은 이거를 보고 여기에서 이렇게 쭉 가서 여기 쪽 이렇게 창문 맞네요. 이렇게 창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살짝 가로라가지고 안 보이죠. 이런 식으로 바로 밑에 내려오는 적, 그러니까 이렇게 창문 넘어서 오는 적을 상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는 보실 거라면은, 그러니까 어디인지 아실 거라 믿어요. 여기가 화장실이요. 여기가 확실하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앞쪽으로 쭉 가면은 여기 약간 창가 자리, 그 첫 번째로 그러니까 리인포스 꼭 하라는데 그 거기 자리고, 여기 가운데가 화장실 복도 쪽이고 뒤 있는 쪽이죠. 여기 앞쪽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감싸는 니은자 쪽이 아마 그 중앙계단 쪽 복도일 거예요. 여기가 중앙계단 쪽 복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바로 위죠. 이렇게 위에서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위에 보이고요. 여긴 아직 안 뚫었으니까 안 보이죠. 제가 위에 이렇게 살짝 뚫은 거 여기 보이나요? 이런 식으로. 여긴 제가 잘못 뚫은 곳인데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총알이 없어가지고 약간 야매로 뚫어드렸는데 일단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딱히 여기 내부에서는 뚫어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 내부도 뚫리는 구간이 있긴 할 텐데, 그러니까 일단 권총이라 가지고 일단 뚫리는 것 같은 경우는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근데 애초에 뚫어도 상대방의 위치가 좀 많이 애매하긴 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차피 트랩도 보시면 생각 여기 어차피 트랩도 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여기 뒤에나 아니면 여기인데, 그러니까 여기도 딱히 그러니까 되게 움직이는 구간이 많고 철근 구간도 되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공격팀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버기나 아니면은 여기 위쪽에 공사를 확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제대로 잘 안 뚫려질 것 같아요. 일단 웬만하면은 위층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비팀이 밑에서 위로 보고주고 1층에서 오는 적들을 상대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2층 같은 거, 그러니까 그 밑에서 위를,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쏘지 못하게끔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비팀, 그러니까 공격팀도 당연히 2층을 가가지고 역으로 노려야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못 들어서 좀 더 아쉽네요. 네, 이번에는 국경맵 인절전의 마지막 위치인 세관검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관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하가 아니라 1층입니다. 세관검사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뚫리고 밑에는 뚫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지나가시면은 금속 던지기 때문에 삐삐 소리가 나는데 오른쪽으로 가시면 걸리지 않고요. 레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인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두 개 하시는데 발전기 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딸카기 같은 거, 그러니까 발전기를 들고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하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에 구멍 있고 밑에 구멍 있어요. 참고로 그러니까 수류탄을 어디든 던지던 투척 무기를 어디든 던지던 일단은 던질 수 있는 구멍이 너무 많아요. 위아래가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예거 하나 정도는 놔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두 개 쓰시고 여기 하나, 여기는 가운데 이쪽에다 하나 주시는 게 나아요. 여기 가운데 하나, 여기 하나, 나머지 여기랑 여기는 뚫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뚫으면은 뚫는 이유는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충격수류탄 하나 뚫으면은, 충격수류탄으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뚫어가지고 보면은 여기 쪽에서 서버실 위 앞에 앞에 로비 그리고 여기 안쪽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두 개를 뚫어주고 여기에 있다가 상대방의 소리가 들린다면 이렇게 책상, 그러니까 창문을 바라보고 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것 말고는 여기 위에 있는 트랩도 하나, 여기 두 개 정도 막으셔야 하고요. 여기 위에가 경호원실이고 여기 위에가 그 라커룸, 무기고 라커룸 쪽입니다. 이렇게 요즘 좀 더 편하실 것 같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하나 둘 셋 네 개 전부 다 하시면 되고요. 세관검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메인로비랑 작업실이랑 대기실이랑 화장실이나 아니면은 여기 창구 그리고 여기 요건 확인실까지 이렇게 해서 좀 더 크게 쓰긴 하지만, 웬만하면은 2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바로 위층을 사용하죠. 2층 한번 살짝 알려드리자면은 이렇게 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여기도 당연히 뚫려요. 이런 식으로 뚫으신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외에 그러니까 수비팀이 스팟 정도는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그거 이외에도 여기도 보일 수 있긴 한데 솔직히 딱히 뭐 의미가 되겠나마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공격팀 입장에서 그러니까 수비팀이 있을 만한 위치를 알려드리자면은 여기는 그냥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 트랩도 보시면 되고요. 여긴 이쪽 트랩도 보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하나, 여기는 여기 이쪽에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맞아 떨어지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긴 아쉽게도 뚫리지가 않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경호원실이랑, 그러니까 여기 위층에 있는 경호원실이랑 여기 앞에 로비 쪽, 여기 출입문 쪽에 있는 그 CCTV 출입문 쪽에 있는 그 무기구 라커룸 쪽, 그러니까 그쪽이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 사이에 있는 복도, 그쪽 사회에 있는 야외 복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위에 올라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긴 뚫어드리진 않았는데, 그니까 여기가 거기에요. 그 여기가 그 입구 쪽이고, 여기 입구 쪽이고, 여기가 복도. 아까 전에 그 창문 있는 쪽.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볼수 있는 쪽. 여기 복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가운데 있는 복도, 여기 오른쪽으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상대방 이쪽에서 오죠. 이렇게 리인포스를 뚫고. 근데 딱 여기까지밖에 안 뚫어져요. 근데 딱 절묘하게 뚫었죠.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기 안쪽까지 와야지만 제대로 쏠수 있는 구간이라서,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기 앞에서만 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제가 서 있는 구간, 그러니까 창문 바로 앞쪽에 두 방씩, 그러니까 좌우로 두 방씩 하시면은 이쪽에 창가로 오는 적, 그리고 이쪽에 리인포스 뚫어가지고 오는 적들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가 아까 전 그니까 정문 쪽에서 오는 쪽이고요. 정문 쪽에서 이렇게 오는 쪽이고, 말씀드렸죠. 여기 창문을 부수라고, 이렇게 트랩도어를 부수면 이렇게 인질까지 다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더 이상 뭐 알려드릴 만한 공간은 별로 없고요. 여기 하나 정도 되겠네요. 여기 이렇게 구멍 나 있고, 여기 이쪽에도 구멍 하나 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격팀 입장에서 노려보는 자리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쪽 오른쪽에서 TB인데 와가지고 쭉 가시는 거, 쭉 이렇게 쏘시면 돼요. 이쪽으로 쭉 쏘면은 그 안쪽까지 다 이어져서 쏴줄 수 있기 때문에, 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쏘시면 되고, 그 나머지는 여기 트랩도어 정도가 되겠네요. 아니면 여기? 그니까 여기도, 그니까 보시면은 이렇게 1층에 있는 건물 때문에 안 깨지는 게몇개 있어요. 그래서 잘 보고 깨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한마디로 몇 개는 외워야 한다는 소리죠. 솔직히 2층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무기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무기고 락커룸 아니면은 경호원실밖에 쓰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웬만하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로밍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으셔도 충분하긴 해요. 근데 라디오는 깨시고 로밍 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로밍 괜찮긴 해요. 근데 대신에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잘 오지는 않던데, 웬만해서는 이쪽으로 오던데. 얘 같은 경우에는 뚫을 만한 공간이 별로 없어요. 여기는 어차피 뭐 애초에 반대쪽이라서 딱히 의미가 없고. 일단 제가 쏴드린 것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그거 이외에는 약간 좀, 그니까 제가 주로 쓰는 자리라면은 여기 올라가서 여기 이렇게 샷건으로 쏘시면 되는데, 제 샷건 탄이 없어가지고 여기도 깨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니까 창문 쪽이 보이죠? 그니까 창문이래. 입구 쪽이 보이죠? 입구 쪽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면은 그냥 인질 자체를, 그니까 인질 있는 방 자체를 다 뚫어가지고, 그니까 여기 안으로 들어와도 어차피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니까 죽게끔, 그니까 여기 시야가 다 트여가지고 그니까 시야가 다 트여가지고 피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것도 나름의 전략이라 생각해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 위까지는 못 올라가요. 그니까 아까 전 실포 붙였던 자리죠, 여기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건 말고는 여기 부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여기 살짝 부숴가지고 이렇게 오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뚫리니까 여기를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질 집어가는 것도, 여기서 이렇게 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 들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상대방이 잘안 보는 곳이기도 해요. 그렇게까지는. 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있으시려면은 여긴 뚫으셔야 돼요. 여기를 뚫어가지고 앞에 있는 작업실이랑 이어지게끔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동이 편하게끔 만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딱히 그건 말고는 뭐 상대방을 아예 못 오게끔, 그러니까 여기에 못 붙이게끔 여기에 숨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여기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뒤에 이렇게 여기서 위협 사격만 해줘도 충분히, 그러니까 여간 확인 안에, 그러니까 여긴 확인, 여기 방까지는 못 오니까요. 웬만하면. 여기도 엎드려서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에코드론 보고 차라리 여기서 엎드려가지고, 그니까 없는 척할 수도 있고. 근데 물론이니까 만좀 너무 그러니까 캐릭터의 크기가 크면은 네, 못 볼 수, 그러니까 볼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일단 뭐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것 같아요. 더 이상 뭐 크게 알려드릴 만한 공간이 별로 없기도 하고.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